논검, 즉 무술의 경지를 겨루는 비물을 통해 최후의 1인을 가리고 그가 구음진경을 가져감으로써 이 비급 쟁탈전의 종지부를 찍자는 것이었죠. 비급의 주인을 가리는 결전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5명, 천하 5절이었습니다. 대륙의 동쪽, 괴팍한 성격의 곳으로 이름을 날린 동사 황약사, 천하의 대악인으로 명성이 자자한 서독 구양봉, 남쪽 대리국의 황제였던 남제 단지흥, 북쪽 개방의 수장이자 높은 덕으로 추앙받던 북계 홍칠공, 중앙의 신통한 자로 불리는 전진교의 시조 중신통 왕중양, 당대 최고의 다섯 고수 천하 5절. 과연 누가 진정한 천하제일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